아, 선생님이 동원이한테 누누이 얘기하는데 시험 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시험 치다가 다못 끝내요. 네 번째 쓰는 법. 네. 들렸고, 들렸고, 다섯 번째, 과연? 쓰는 거? 근데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요? 어떻게 읽는다고? Fifth입니다, fifth. 5가 아니고요. 5는 5고요. 이렇게 쓰고요. 쓰는 법? 도원이 쓰기 숙제 주세요. 쓰기 숙제 있는 거 주세요. 네. 선생님이 쓰기 숙제 줬잖아, 지난 시간에. 아니, 지난 시간에 안 받아갔어? 지난 시간에 받아간 거 없어? 자, 지금 틀린 게 너무 많아요. 네가 틀린 건. 비기닝이고요. 그 다음에 또 틀린 거. 세 번째 third 틀렸고요. 이상하게 적어놨고요. 그 다음에 12번째도 틀렸죠. 12번째 뭐예요? 12, 12, 12. 그 다음에 11번째도 틀렸고요. 11번째, 11, 11. 그 다음에 초. 그 다음에 두 번째란 뜻도 있고, 초란 뜻도 있는 second 틀렸고요. 그 다음에 달리기 또는 달리는 중인이 뭐예요? running도 틀렸고요. n 하나 빼먹었고요. 그 다음에 닭도 틀렸네요. 닭, 치 하고 그 다음에 CK인데 K만 썼네요. 그 다음에 뱀, 스네이크인데 이걸 적어놨어. 이건 스낵 간식이고요. 스네이크입니다. 그 다음에 토끼도 틀리셨네요. 래빗, 레만 써봤네요. 오케이. 이런 것들 틀렸으면 틀린 게몇 개냐, 이거지. 12개나 틀렸어요, 12개. 지금까지 단어 시험 친 학생 중에 제일 많이 틀리셨습니다. 그 선생님이 숙제장 준거 있죠? 거기다가 쓰기 연습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. 카카오톡에 도움이 틀린 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.
오케이. 배달하세요.